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교육 뉴스의 이지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용암중학교에서는 자녀 이해 및 소통이라는 주제로 류경자 강사를 초청해 학부모 진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사춘기 시기인 내 아이와의 소통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학교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도 함께 진행해 2020학년도 학사 일정 및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바르게 맨발 걷기 선도 학교로서 학부모 맨발 걷기 체험도 실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17일 7곡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계 원로와 현장 전문가,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블렌디드 후반기 현장 소통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10월 20일까지 열리는 현장 소통 토론회는 2020 경북교육의 효율적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북교육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블렌디드로 진행되는 이번 후반기 소통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토론 현장이 경북교육청의 맛쿨멋쿨 맛쿨 TV 생방송으로 중계돼 온라인으로도 교육가족의 실시간 참여 및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관내 유초중 고교 원장 및 교장, 교감 등 50여 명이 모여 2학기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의 질 제고, 각종 교육정책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2학기 학교 운영을 위한 협의를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올해 개관한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 교육관의 체험교육 현황 및 참여 방법을 안내받고 전시관을 둘러봄으로써 관내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성주관 내 전문 상담 인력 9명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슈퍼비전 및 역량 강화 연수도 지난 18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슈퍼비전 연수에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이명진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했으며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및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내담자의 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바탕으로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한 사례 개념화와 심리적 증상 경감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법 등을 수립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주위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성주 지역 전문 상담 인력들의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대가초등학교와 성주소방서가 협조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초등학생 32명과 병설 유치원 학생 7명을 포함해 총 39명의 학생들이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에 참가했으며 안전체험 차량에 탑승한 후 지진 및 화재를 가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소방관에게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오늘 교육을 통해 앞으로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알수 있었다며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초전초등학교는 지난 18일 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들 간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초전초등학교는 효과적인 복식학급 교육과정에 대해 연구하며 학생 간 다양한 상호작용과 특색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등 복식 학급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반 이름 정하기, 신체 놀이, 마음 놀이, 전통 놀이 등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기 추분을 지나며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수록 면역력이 낮아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가을철 건강을 위해 체온 유지 잘해주시고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